프로그램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 사실 나 MC라고 듣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대본 아무것도 없어. 큐카드가 두 장이야? 리얼인가, 오늘 프로그램? 이것 봐, 몰래 카메라라니까. 그런가? 슈퍼주니어 여러분, 슈퍼주니어 여러분, 슈퍼주니어 여러분, 5천만의 대질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스타들이 5천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꼭 도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 먼저 방송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맹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맹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맹세하기 전에 절대 방송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맹세하죠, 맹세. 하나, 오늘 여러분은 데뷔를 가장 충격적이면서 솔직하고 냉철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녹화 도중 밖으로 나가거나 상처받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야, 너만 맹세하니? 너 MC잖아. 그쵸, 훨씬 너무 맹세. 예, 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구철 씨. 아, 맹세했다고요. 했어요. 네. 자, 오늘 5천만 국민들의 의견과 관련한 녹화 도중 어떤 갑작스러운 테스트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따르겠다고 맹세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예, 맹세합니다. 네, 김희철 씨. 예, 했어요. 오늘 슈퍼주니어를 긴장시킬 국민들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슈퍼주니어를 위해서 5천만 국민에게 드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명시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그러나 대한민국 아이돌의 평균 수명 5년. 슈퍼주니어는 벌써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은 데뷔 7년 차. 대한민국 아이돌 평균 연령은 10대 후반. 슈퍼주니어는 멤버 중 10대 전후, 심지어 멤버 중 다수가 20대 후반인 상황.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던진 오늘의 대질문. 슈퍼주니어, 10년 후에도 국민 아이돌로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1만 71건의 다양한 국민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다수 의견 베스트 3 선정. 과연 국민들은 슈퍼주니어에게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까? 슈퍼주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저는 MC라고 들었는데. 예. 달랑 이게 두 장 주시고. 아니, 이게 이만큼. 아니, 왜냐면은, 예. 사실 이 특시당 저랑 이 5천만의 대질문.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쭉 함께 MC를 봐야 될 텐데. 예. 오늘 손님이 슈퍼주니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MC를 보는 게 아니라 슈퍼주니어 멤버의 일원으로서. 예. 옆에서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특 씨한테는 테스트고 저한테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회 그냥. 말도 안 돼. 이제 열심히 힘들어. 아, 슈퍼주니어,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사랑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위 공개해 주세요. 아시아의 스타 슈퍼주니어, 외국 가서도 다른 여자들이랑 스캔들 날까 봐 걱정돼요. 김민철 씨 보니까 여자 아이들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태연 씨한테 막 옷 벗어주고 그러시던데. 태연 씨만은 좀 내뜯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발. 저희 딸내미가 요즘에 태연 씨 좋아해서 춤 따라하고 있는데 이특 씨하고 스캔들을 하는 바람에 애가 태연 씨 춤 따라하기 싫다고 이특 씨 때문에. 이특 씨 빨리 책임지셔야죠, 이 정도면은. 팬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신승우 씨나 안성기 씨 같이 스캔들 없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자기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승우 씨나 안성기 씨 같이 스캔들이 없었으면. 아, 그쵸? 1961명 분께서. 예. 근데 저희도 스캔들이 없어요. 저도 슈퍼주니어가 스캔들이 이렇게 있었던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여자 연예인과 이특 씨, 그죠? 아니. 아니, 이특 씨. 그러니까 예. 아무리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예. 한 명이지만 MC예요, MC. 아, 맞다, 맞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가 예. 그 자료 화면이 좀 준비돼. 있어요? 뭐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아, 일단 좀 보자고요. 재밌다. 네. 아, 재밌네. 무슨 자리하면 있길래? 5천만의 증거, 슈퍼주니어의 스캔들 편. 스캔들 그 국민들이 목격한 스캔들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예은 씨의 력형은 인형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5천만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스캔들 증거 화면은 바로 이것. 표정이 있어요. 얼굴에 기운 흐르는 거. 제, 저의 이상형이랑 제일 가깝거든요. 야, 너 대박이다. 근데 저거는 진짜 컨셉이에요. 제가 알아요. 아, 스캔들 증거 화면으로 고급이네요. 드라마가 따로 없군요. 다음은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 희철군의 스캔들 증거 영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포착하셨나요? 소녀시대 태연을 무대 위에서 뜨겁게 안고 있는 희철군을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무려 6초. 여기에 보너스, 볼 쓰다듬기까지. 아니 저때 저런 거 보면 이태씨 기분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아예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예 저는 뭐 이렇게 뭐 옆에서 쇼 프로그램 나가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희철 씨는 사실 좀 뭐가 지나치게 깜짝 놀랐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친해지면은 남자건 여자건 저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어, 나한테 안 그러죠. 아니 넌 싫으니까. 숙소에서도 제가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면 남자들끼리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아니, 누가 지나쳐요. 남자들끼리 하는 행동. 남자들끼리 하는 행동. 그런 애정 행각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국민들이 제시한 증거 영상을 보고도 말도 안 된다. 방송 설정일 뿐이다. 부인하는 슈퍼주니어.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의 분석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나올 수 있을까? 저랑 거의... 그래요? 우와! 야, 이거 신분이시야! 연예인신! 제가 연예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네, 송창민. 그래서, 아, 송창민 선생님. 그래서 스캔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아무래도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보면은 슈퍼주니어 멤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연예 고수 아니면 뭐 좀 약간 초보 뭐 이런 게 이렇게 좀 보이나요? 제가 증거 화면을 봤을 때 네. 연예 고수처럼 보이는데도 정말 초보인 사람들, 멤버들도 살짝 보였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거, 때는 야, 궁금하다. 여자가 되게 많을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약간 그렇죠. 초보다. 아,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순수하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말 고수 같아. 어. 아, 누굴까요? 사단어바의 본능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뭐 지금 간단한 실험 테스트를 한다고 지금 하는데 증거 화면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 오, 대박. 야, 프로그램이 야, 좋네. 오! 예! 야, 프로그램이 야, 좋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같이 앉아서. 너 왜 얼굴이 빨개지지? 아니, 아니, 저 다리 예쁜 여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분들 보면 참 존재해 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앉아. 예, 예. 아, 그래요? 예. 어, 뭐 이거로 또 어떤 테스트를 아, 나 불안하다. 나 오늘 눈을 어디다 돌리는지 모르겠어. 뭐 요거로 어떤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실험 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실험 더 해주면 안 돼요? 아,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아니, 무슨 테스트 이렇게 금방 끝나요? 제가 슈퍼주니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여러분들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예. 어느 곳을 가장 먼저 보는? 먼저 보는지. 자, 얼굴 먼저 봐요. 얼굴? 저도 얼굴 먼저 봐요. 얼굴? 전 다리. 진짜 솔직하게. 전 다리. 다리 어디요? 저는요 이렇게 했을 때 요 그래서 짧은 치마 좋아하는 게 요 무릎 위랑 아래. 아 여기요. 여기 요렇게. 아, 대퇴부. 다리 어떻게요? 다리 전체적으로 저 좋아해요. 여기. 아 만지지 마. 저도 얼굴을 가장 먼저 보는데. 전 왜냐 얼굴은 솔직히 나보다 이쁜 여자를 별로 못 봐서인지 몰라도.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농담 섞어서 저는 얼굴은 거의 안 봐요. 저는 몸매 위주로 봐요. 일단은 저는 그 옷을 받을 때 예. 유심히 딱 관찰했다. 아, 그게 받을 때 있었어? 아,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게 지금. 아, 그걸 보시고. 아, 나 뭔가. 그 찰나에? 네네. 아, 저는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거 같아요? 집중하고 있으시지? 나랑 눈 마주쳤거든. 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아, 이게 실험인가 보다 해서 다리를 못 쳐다봤어요. 아, 어땠어요? 딱 보니까? 네. 이특 씨는 네. 얼굴. 네. 얼굴만 유심히 관찰하고 맞죠? 어, 네. 이특 씨. 그리고 예성 씨는 가슴. 그래. 이런 건데 솔직히 예성 씨는 좀 관찰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눈동자를 굴리지 않고 네. 상당히 은근히. 아니 그러니까 은근히. 은근히. 아 저도 느낀 게 원래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이성을 딱 보게 되면 위아래로 눈동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성 씨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세요. 몰래카메라 아니죠? 이거. 아니요,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그리고 피터 씨는 여자분을 본다는 느낌보다 뭔가를 느끼시는 왜 이렇게 느끼니 있잖아. 아, 그래서 아, 취향가지고 있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분석을 해봅니다. 어, 네. 네. 어 예, 분석. 이게 분석이 돼요? 네, 얼굴을 가장 먼저 쳐다보시는 분은 연애의 하수예요. 하수. 네. 그래, 나도 얼굴. 왜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무 연애 경험 없을 때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나는 얼굴만 예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나 진짜 아직도 그래. 나 순수하단 말이야. 되게 순수한 건지 같은데, 이거. 사실은 위장하기 위한 위장막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얼굴은 하수예요. 아, 얼굴 먼저 대단하다. 오빠 나 하수야. 보고 싶은데. 얼굴 다음에 연애 중수는 가슴을 가. 가슴? 중수예요? 아, 중수. 중수. 왜냐면 얼굴을 이렇게 보다 계속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자는 몸매로 가게 돼. 아. 각선미는 고수예요, 이제. 아. 각선 라인. 오. 라인. 전체적인 느낌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연애 초고수는 초고수! 초고수! 네. 연애 씨는 특정 부위. 특정 부위? 네. 예를 들어서 발목이라든지, 연애 목이라든지. 네. 네. 네, 우리 정진과.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조금 어떤 뭐 몸짓이나 표정이나 시선을 분석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이제 해석하는 거 있어서 초고수분이 이제 어떤 특정 부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희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각선미라든지. 허벅지. 허벅지 부위.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그래 페티시즘이라고 해서 성 도착증. 아, 그러면 혹시 저희 테스트 하나 하셨잖아요. 혹시 다른 테스트 혹시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아, 이거 저 TV 보면서 좀 적어 놓으셨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자 테스트. 문자 좋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가정 하에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짧게.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쓰면 너무 애 거짓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하게 그러니까 처음 데이트를 했고요. 예, 헤어졌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네, 다 썼습니다. 네. 자, 우리 이특 씨부터 볼까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언능 씻고 문자하세요. 전화할게요. 오. 야. 잠깐 저 바꾸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자, 네. 그럼 일단 예성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니, 어딜 데리고 갔길래 조심히 들어가요. 예. 자, 그리고 희철 씨. 희철 씨? 바꾸고 싶은데? 네, 신동이 보자마자 맞아 이랬어. 아 근데 희철 형이 이래요. 혹시 두 글자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이래요 희철 형. 네 맞아요. 문자 길게 많이 안 해서. 네. 오 그래요. 신동. 아 이게 희철 형 빼고는 다 비슷하네요. 진짜 이렇게.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벌써 보고 싶네요. 벌써 보고 싶네요. 저 디테일해요. 저 다시 쓸게요. 저는 설마 킥킥킥이 나올까라고 개인적으로 되게 설마 나올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킥킥킥을 보내는 줄 아는 정도면 저랑 거의 그래요? 우와! 킥킥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연애 고수라는. 우와, 와, 대박이다. 네. 뭐 얻어 걸린 거야? 아니면 진짜야? 아니, 저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킥킥킥. 난 너를 만나서 너무 좋다 할 때도 킥킥킥이잖아. 네, 맞아요. 너무 별로야. 그래도 킥킥킥이잖아. 너 따위가 킥킥. 뭐 이런. 생각을 만드는 문자 거죠? 저는 아까 솔직히 약간 얘기는 안 했는데 VCR에 그 희철 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거는 정말 연애 고수만이 할 수 있어요.